자, 42번 문장에 이어서 43번 문장 다시 할게. 자, 아까 앞에서는 영상이 너무 사이즈가 용량이 커질 것 같아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자, 43번 문장. So, 그래서 keep, 뭐를 keep, 유지한다, 뭐를 switching of the light, 전등을 끄는 것을 유지함으로써 whenever, when 때, 그 다음에 ever는 뭐뭐든지라는 뜻이야. ever는 뭐뭐라는, 뭐뭐든지. 뭐뭐든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복합관계 부사라 그래. 그래서 의문사 뒤에다가 의문사 뒤에 ever를 붙여 이렇게. 그러면은 의문사는 뭐가 있니? when부터 해서 how까지 이게 이게 뭐니? 전부 다 의문사지. 의문사 뒤에 ever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뒤에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든지가 돼. 그래서 when은 때지. 언제든지. Where은 장소지, 어디서든지, whoever 하면 누구든지, what 하면 무엇이든지, however 하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든지, you, 여러분들은 the last person, 여러분들이 last person, 마지막 사람이 되는 언제든지, 뭐가 마지막 사람이 돼? To leave a room. 어떤 방을 leave, 떠나는 마지막 사람이 되는 언제든지 keep switching off the light. 불을 끄는 것을 계속해라. 계속하십시오. 계속해라. 그러면 명령문이지. keep. 그렇지. 동사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자, 여기 아까 했었지.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 주어. 절 있는 건 주어 동사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접속사 역할을 하는 복합관계 부사 whenever,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주절과 종속절 이렇게 있으면 종속절은 앞에 나오는 주절 전체를 수식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의문사 뒤에 ever를 붙이면 뭐뭐든지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지, 뜻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o 부정사는 아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to 부정사라 그런다 그랬지. to 부정사. 그리고 앞에 있는 뭐를 여기서 to leave는 방을 떠나는 person 사람을 수식하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으로 쓰였다. 그래서 방을 떠나는 마지막 사람. 자, 그 다음에 44번 문장. 자, you can also protect tigers. 여러분들은 can also 역시 protect 보호할 수 있습니다. tigers 뭐를? 호랑이를. when 뭐할 때? 쇼핑할 때. 쇼핑할 때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때? 쇼핑을 자, 여러분들은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when 쇼핑할 때. 자, 누가 쇼핑하겠어? 네가 쇼핑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When, 네 앞에 여기가 you잖아, you. 그러니까 여기도 you. You are shopping.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 얘들아, 문법 할 때. 자, while이나 when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접속사는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거. 그래서, 여기선 어때?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지. when 접속사. 그 다음에 이게 부사절로 있으면 부사절인데 어떻게 되면 자 봐봐. 접속사는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거라 그랬지. 종속절은 어떤 거라 그랬니? 종속절은 접속사가 있는 절이지. 그래서 아까 여기서 했었잖아. 이거 지금 할때 주절 여기 주절 그 다음에 여기 종속절 할때 종속절은 뭐가 있는 거? 접속사 역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랑 있는 거잖아? 여기도 주어랑 동사랑 있고. 그렇게 이렇게 있을 때, 주어 동사 있는 게 절. 또 주어 동사 있는 게 절. 그 다음에 이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다. 그럼 이 부분을 뭐라 그런다고? 종속절. 그래서 여기도 똑같지, 지금. 봐. 주어 있고, 동사 있으니까 절. 그 다음에 when. 접속사가 있잖아, 지금. 접속사.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접속사가 있고,
그다음 뒤에 또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사가 있으니까 절. 그래서 어떻게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다음 이게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나오는 이 문장 전체를 앞에 나오는 그이 문장 전체를 초록색 문장이 지금 오렌지색 문장 전체를 수식하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 부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 그래서 여기서 어때?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이유로 같이. 그러면 동사가 어떻게? 지금 are, 비동사가 왔잖아. 비동사. 그러면 이 비동사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어떻게 한다고? 생략한다. 그래서 생략이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When you are shopping. 이 문장에서 어떻게 되니?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니까 when shopping. 이렇게 남은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45번 문장. 자, many popular products. 많은 popular, 인기 있는 대중적인 products, 제품들, including, 포함하는, 뭐를 포함해? 초콜릿, 그 다음 인스턴 누들 하면, 인스턴 누들은 뭐지? 즉석 면이니까 라면이겠지. 그리고 soap, 비누들은 are made with, 뭐뭐로 만들어집니다. 뭐로? palm oil로 만들어진다. 많은 제품들이 팜 오일이라는 걸로 만들어지는데,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forest, 숲들. 어떤 숲들? Where, 장소지. 그러니까 여기 forest가 숲이 장소잖아. 어떤 장소? 타이거들이 살고 있는 장소. 타이거들이 살고 있는 포레스트. 장소인 숲. 그렇죠, 숲. 그렇죠, 숲. 자, 그래서, 자, 초록색 부분은 누구를 수식한다? 그렇지, 초록색 부분은 포레스트. 오렌지, 포레스트를 수식하지. 포레스트는, 어때, 얘들아? S로 끝나니까 복수잖아? 그리고 얘가 주어고 동사는 are. 얘가 동사. 그래서 초록색 부분은 where tigers live.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이라는 거는 forest를 수식한다. 그렇지?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숲. 그리고 이 숲은 주어고 그다음 동사는 are. 이 숲들은 are being destroyed. destroy 하면 파괴하는 거지. 파괴. 파괴인데 얘들아 지금 뒤에 앞에 보면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으면 이건 수동이야. 그래서 숲은 파괴를 당하지. 그래서 수동은 당하는 거야. 그래서 숲들은 파괴를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다 파괴를 당하고 있어? build 뭐뭐를 건설하기 위해서 파괴를 당하는 거야. 뭐를 건설하기 위해서? more 더, 그리고 더 많은 팜 오일 플랜테이션. 팜 오일을 만드는 플랜테이션. 농장. 팜 오일을 만들기 위한 농장을 빌드. 건설하기 위해서 숲들이 파괴되고 있지. 근데 중요한 건이 숲들은 뭐야?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숲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 어떻게 돼? 초콜릿, 라면, 비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팜 오일 농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팜 오일 농장을 더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호랑이가 사는 숲을 뭐 해야 된다? destroy 파괴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결국은 어때? 호랑이가 사는 곳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거를 호랑이가 사는 숲을 뭐다? 파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팜오일을 가지고 만드는 초콜릿이나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덜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된다.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했었듯이 얘들아, 선행사. 선행사가 지금 나왔어?
근데 선행사가 나왔고, 선행사가 아까 주어였잖아. 동사가 누구였니? 동사가. 본 동사가 R였잖아. 그렇지? R. 본 동사.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관계 부사절인다 그랬지. 초록색 여기 말이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관계 부사절이야. 그지?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초록색 관계 부사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관계 부사는 where, 장소지 아까? 장소니까 where를 썼어? 그래서 이 where은 관계 부사는, 요거 얘들아 외워놔.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래서 where, 이게 장소의 관계 부사니까 이거는 전치사 in,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 in 하고, 그 다음에 forest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니까 which를 써서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to build는 뭐야? to build. 이거는 to plus 동사 원형이지. 그러니까 to plus 동사 원형은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 to 부정사라고 한다 그랬지? 그리고 to 부정사인데 여기서는 뭐야? are being destroyed라는 거. 파괴되어진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로 쓰였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부사에서 목적으로 쓰여서 뭐뭐 하기 위해라고 바꿔 쓸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으로 하기 때문에 to build를 더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로 바꿔 쓴다 그랬어? In order to build 또는 so as to build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다,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73쪽에서부터 74쪽 6번째 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74쪽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